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진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 10월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소멸 시효 조항 제정 촉구 건의안 및 2020년 9월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국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기에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도 소재 석버스 회사가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평균 매출 약 38억 원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과소신고한 현금 매출에 따라 운영개선 지원금 약 11억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해당 시는 지급된 운영개선 지원금의 환수 처분을 하였지만 버스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는 실질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금전 지급 청구권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금전지급 목적의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군은 세무관서처럼 회계정부 열람 등의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에 보조금을 유용하더라도 세무서나 조세 심판원의 통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현행 5년 또는 3년으로 된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10년 이상 또는 폐지할 것을 건의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 일환으로 학교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26년 넘게 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지금 학교 운영에는 고유의 민주성을 확보하였는가, 학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학사 운영, 교육과정, 예산, 학교 급식 등 학교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을 촉진하여 학교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학교장의 교육정책을 추인하는 기구로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학교 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학교장의 뜻을 반하는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고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기에 학교 현안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사실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9월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지역위원을 선출을 할 때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추천 방식 외에 공개된 절차에 의해 응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학교 운영위원회 민주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재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학교 일선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본 의원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현장의 답답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 운영위원회 민주성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학교 운영위원회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 범위를 넓히고 선출 방식 구조를 혁신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 개정에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학교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혹시나 무리한 견제 혹은 감시를 통해 학교 경영을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번거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올바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체계화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10대 경기도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39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으로서 4년을 함께 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지방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적정된 의정활동을 선보여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우수한 정책지원관과 함께 경기도민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타 지방의회로 유출되지 않도록 인사의 불공정성 및 특정 부서의 승진 독식이라는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인사권에 대한 공정성, 절차의 투명성,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제도의 기틀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장영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 언급된 촉구안들은 구조의 중요성과 구조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에서 1390만 경기도민 대변인으로서 끊임없는 구조의 변화, 혁신의 시작을 일구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